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입니다. 이번 주 기독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. 대통령 선거일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치권을 향해 8개 분야 40여 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해 제안했습니다.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최근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 목회자들이 대거 강제 추방되거나 체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외교부의 대처를 촉구했습니다.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목회자들이 경기도 파주 육군 1사단 내 송악 기도처를 찾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.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가 지난주일 공동의회를 열어 김사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해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